클라우드 기반으로 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자동화된 기법으로 설계 모델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행한 내용은요. 먼저 이제 그 왜 설계 모델 변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기존의 요구한 방식에서의 요구한 방식으로 설계 모델을 생성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제 신라스에서는 어떤 접근법으로 요구한을 구현했고, 그런 그 요구한을 수정했을 때 기존의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방법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제 사례 시스템을 통해서 여권에서 기존 여권 방법에서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과 마지막으로 이제 여권과 말고 지금 신바스팀대에서 현행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시도해보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발표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끝없이 못하더라도 좀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설계 모델 현행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현행 정보 시스템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신바스 유저 컨퍼런스에서 신바스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 시스템 유지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번 그 세미나 주제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은 아직 아니지만, 이 문제의 교시는 정보 시스템 운영 방식이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이나 프로세서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 게 아니라 표준이나 이제 통합이 미흡한 상태에서 따로따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스템 운영 시에 프로세스나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 유지 보수 인력에 의해서 그때그때 상황별로 대처가 됐다든지, 그리고 요구사항에서 이제 테스트까지의 개발 과정이 공학적 프로세스로 통제되지 않고 각 과정이 통합되지 않아서 이제 산출물이 현재 그 시스템과 다른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 시스템 운영 시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서 속도 보안 프로세스 기반으로 그 시점으로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현행화가 되지 않는 기조 소스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구망 같은 공학적 기법이 활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설계 문서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시스템 구축 단계를 완료한 다음에 완료 보고를 위해서 UML 툴로 요구망을 하고 문서 생성 기능으로 만들어진 수백 페이지짜리 워드 문서를 출력한 다음에 사무실 어디 구석진 예처가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설계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작성된 다음에는 이제 수정작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물론 이런 것조차도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시스템 운영 책임자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소프트웨어 설계 문서를 현재 시스템에 맞추어서 개정 작업을 하고 싶지만 이미 방대하게 구축된 시스템 맞는 설계 모델을 다시 만들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기능이 이제 정교한 역공학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풀어볼 내용입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공학 도구들을 각각 따로따로 도입하게 됐을 때 이제 그 도구들 간에 사용되는 데이터들 간에는 어떤 연관성들을 가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별개의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구사항과 관련된 테스트 케이스라든지 요구사항의 내용을 구현하고 있는 설계 모델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유스케이스의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테스트 케이스는 어떤 것인지,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가 변경되었을 때 나머지도 영향을 받는 것들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정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런 정보들을 메타 모델이라는 어떤 공통적인 형태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통합된 리파지토리로 저장 관리해서 관련된 정보들이 추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재 유해별 역공학에서 왜 설계 모델 현행화를 하는데 적용하기 어려운지를 실제 그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역공학하는 것을 잠시 데모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저희 그 신바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바스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타겟으로 해서 기존의 그 가사의 신바스 UML 역공학이 이 서비스 사이트를 어떻게 역공해서 모델을 보여주는지, 이 모델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는 이가부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고 자바 소스 파일은 한 90여 개 되는 소규모 사이트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바스 UML이고, 여기에 지금 탑재되어 있는 역공학 모델은 이제 개선되기 전의 예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리버스 메뉴에서 이제 자바 역공학 그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사이트 소스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디자인 모델을 올려놓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역공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소스 코드의 패키지 구조로 똑같이 이제 그 모델상으로 패키지 구조가 나타나고, 그 각 개별 패키지에 오버뷰 다이어그램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프로덕트 밑에 서비스 밑에 뭐 이런 걸 보시면 사실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 패키지에 담겨져 있는 클래스들이 다이어그램상에서 표시되고 거기에 속성들과 메서드들이 표현된다는 정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역공할 때 어떤 그 다이어그램을 생성하기 위한 기준이 그냥 제너럴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식으로만 표현된다면 그 설계 모델로서의 어떤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역공하는 것을 잠시 보여드리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스 폴더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되고요. 지금 예전에 이제 시퀀스 역공학의 경우에는 특정 소스의 특정 메서드를 역공화하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바스 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제 프로덕트 어드민의 그 제품 관리에 해당되겠죠. 거기에서 컨트롤러 쪽에서 프로덕트 리스트를 가져오는 이 리퀘스트 매핑에 해당되는데,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요 함수에 대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생성해달라고 이제 말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생성된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 보시면 이제 좀 약간 뭔가 나오긴 나왔는데 메시지의 형태가 상당히 단순해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그 아까 지정했던 Get Product List라는 메서드 하나에 그 구현 블럭 안에 있는 구문의 흐름만 메시지로 표출하기 때문에 그 함수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객체들이 협업을 하게 될 텐데, 그들 객체들 간의 어떤 인터랙션은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컨트롤러에서 호출되는 메시지들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의 각 기능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구현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보셨던 그 기존 방식의 조그만에서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아까 보셨던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MLA, 패키지 단위로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생성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지나치게 단편화돼서 사실은 시적인 유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게 아니고 소스 전체를 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게 되면 반대로 그 소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클래스들이 한 다이어그램에 표시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복잡하고 분석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미역과 맞지 않는 스코프로 다이어그램이 생성되거나 또 클래스 간 연관이 표시되지 않거나 또는 실제 반영된 정보가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 메서드 구현본들이 코드 블록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그 참여하고 있는 객체들 간의 자유자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그 불필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코드상에 나타나는 모든 스테이트먼트들을 메시지로 표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메시지로 인해서 다이어그램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실제 분석을 하는 데더 어려움을 발생시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존의 그 역공학을 통해서 모델 변형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고객분들 중에 한 분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을 보면 이제 평소에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서적들도 많이 사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역공학 기능들을 구현해서 이제 할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어주셨고 그런 점들이 실제 이제 풀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분이 이제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현재 정부 시스템 운영 방식에 이제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그것을 개선하려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 심바스는 기존의 역공학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현행화하고자 하는 그 정보식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고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실제로 그 시스템을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여러 운영 시스템 중에서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해서 요구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구축된 웹 기반 시스템을 보면 이제 대부분 여러 종류의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웹의 특성이 항상 이제 신경 쓰고 개발해야 될 때는 굉장히 이제 개발해야 될 것은 많지만 막상 한 가지를 만들고 나면 나머지는 같은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웹의 특성을 기인해서 이제 수많은 웹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패턴화된 개발 형태를 이제 표준화하였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한 구간에 대해서 일부 코드만 재정의함으로써 반복적인 개발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어떤 그 개발이 패턴화가 되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그 개발이 패턴화가 됐다는 말은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자동화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특성을 이제 역공학에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특성이라는 게 또 단순히 역공학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 그 심바스 툴에 보면 기본적으로 MDA에 관련해서 메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보를 할 때 보면 이제 프로그램 제어 로직을 제어하고는 데이터와 관련 서비스만 단축적으로 이제 분석 그래스와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심바스 툴에 있는 변화 메뉴, 모델 변화 메뉴나 코드 생성 메뉴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작성된 모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다양하게 자동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은 그 2000년 이후에 웹 프레임워크들의 이제 역사에 대한 연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웹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발생을 했었고요. 이 중에 예를 들면 그 MVC 패턴을 지원하는 스프링이나 그다음에 이젝스를 지원하는 이젝스 테니스, 그 데이터 액세스 관련해서는 아이바티스나 마이바티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월드맵으로는 하이버네이트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면 처리나 특징화나 보안이나 트랜지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수의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발표되었고요. 저희는 이 중에 스프링의 MVC 패턴을 중심으로 해서 역공학 규칙을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그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작성된 시스템에 대해서 역공학으로 설계 모델을 이제 만들었을 때 어떤 규칙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인 거의 생성 규칙을, 기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이나 이가고 프레임워크로 개발되어진 프로젝트의 구성을 보면 보통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업무나 기능 단위를 크게 분류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패키지로 나누어서 그 기능 범위 안에서 이제 각각 역할별로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나 서비스나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서브폴더로 정리를 해서 저렇게 구성을 하고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패키지 구조 그대로 역공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개별 단위 패키지에 생성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사실 별 취약 내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생성 기준을, 그냥 단순한 그 패키지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레벨, 그 패키지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이제 룰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기능에 해당되는 그 패키지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생성을 하고, 그 하위에 있는 패키지에 포함된 모델들은 그 상위 로그인 레벨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뷰를 생성을 하는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모델은 각 개별 패키지 밑에, 그 롤 단위의 개별 패키지 밑에 클래스들이 생성되어 있지만, 다이어그램은 로그인 레벨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모델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뷰어 형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코드를 역공했을 때 클래스나 이런 모델들을 어떻게 그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클래스를 역공하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 형태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역공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MVC 패턴에 따라서 그 클래스들의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다이어그램상에서 표현을 할 때 어떤 마킹을 하거나 특별하게 취급하게 된다면 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하거나 추후에 그
더 수면 작업을 할 때 훨씬 순수하게 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더 기록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UML에서 이런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메타모델 구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스테레오타입과 태그들입니다.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은 기존의 뭐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유스페이스나 이런 메타 클래스상에서 어떤 의미를 더 추가하고자 의미를 더 부여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그 확장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는 클래스의 컨트롤러 위쪽에 값에 표시해서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좀 더 클래스를 특별하게 지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클래스 리퀘스트 매핑 오른쪽에 보시면 태그로 이렇게 딱 표시가 났죠. 이게 태그를 열어놨는데 이거는 기존의 이제 UML 메타 모델에서 정의되어 있던 그런 속성들과는 별개로 내가 별도의 어떤 정보를 저 클래스나 메서드에 더 추가하고 싶다고 할 때 태그들로 정의를 해서 정보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클래스 다이어를 생성을 할 때 단순히 오퍼레이션으로 생성하는 것 이외에도 실제로 리퀘스트 매핑 메서드 같으면 이 리퀘스트가 사용자로부터 어떤 URL로 전달이 되었는지 요청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퍼레이션의 속성으로 넣어서 저 모델 정보로만 봐도 요청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DAO 클래스의 select login user info라는 저 메서드에는 SQLID라고 해서 이제 그 DAO의 CRUD 메서드에 보면 보통 SQL 쿼리를 통해서 결과를 얻어오거나 다시 세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SQL 맵 파일에 정리 있는데 그런 이 SQL 맵 파일에 정리되어 있는 쿼리 중에 어떤 쿼리를 사용하여 저 메서드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까지도 더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역공하게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dependency injec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보통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그 어떤 클래스들 간의 연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의존 관계를 코드상에서 직접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 그 의존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인터페이스로 따로 별도로 정의를 하고 실제로 바인딩 되는 것은 어떤 코드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지점이나 아니면은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의존성을 연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코드로만 본다면 밑에 로그인 컨트롤러에 보면은 프라이빗 로그인 서비스라고 해서 그냥 그 멤버 필드만 정의되어 있지 거기에 어떤 객체들이 생성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XML 컨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 노테이션을 통해서 그런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드 레벨로만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연구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되겠죠. 그래서 뭐 컨트롤러, 로그인 컨트롤러는 로그인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어소시에이션으로 바라보고 있고 로그인 서비스 인풋은 로그인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그인 컨트롤러와 로그인 서비스 인풋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도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유지보수하는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 객체들이 실제로 바인딩되는 정보도 알고 싶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노테이션이나 XML 그 정의 정보를 활용해서 뭐 아까처럼 그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의 옵션에 따라서 그 코드상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 런타임에 바인딩되는 것들도 표시를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요공학을 제가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여객체인데, 뭐 아까 그 보셨던 그 시스템은 실제로 그 요공을 해보면 부여클래스들이 그 필드 개수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지 않지만 좀 복잡한 시스템에 있는 코드들 요구하다 보면 메리 오브젝트의 어떤 필드들이나 게더세더가 엄청 많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표시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게 되고 뭔가 벗어나기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부여 클래스들의 어떤 구성을 보면 사실은 단순하죠.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엠도로 해서 프라이빗 멤버로 어떤 필드, 데이터가 저장되는 필드를 정리하고 그 필드에 대해서 게더 세더로 되어 있는 아주 단순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델로 표현하기보다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필드와 게더 세더를 그냥 프로퍼티로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 get set 메서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property라는 스테레오타입으로 주고 어트리뷰트로 user의 password name 이렇게만 표시한다면 훨씬 깔끔하게 관련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sequence 다이어그램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예로 든 심바스 서비스 사이트에서 어드민의 그 프로젝트 관리 컨트롤러에서 프로젝트 목록을 요청하는 그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에서 나왔던 그 다이어그램 그대로고요. 사실은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기능이나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개체들 간의 상호간의 인터랙션을 보고 싶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죠. 이렇게만 표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수준, 그러니까 기능이나 뭐 이런 수준에서 내에 있는 객체들 간의 작용을 하나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표시해내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는 왼쪽에서만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러 클래스로부터 서비스 클래스의 메서드들이 호출되고 서비스 메서드들이 디에고 객체의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뎁스가 더 깊어져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이제 실제로 객체들 간의 인터랙션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사실은 원하는 형태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어느 정도 표시는 되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뭐 HTTP 리퀘스트나 뭐 세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용자가 이 그 메서드, 그러니까 이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고자 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포함된다면 오히려 분석을 하는데 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라이프라인, 필요가 없는 라이프라인들을 제거를 하고 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앞서 보셨던 이런 뭐 리퀘스트나 세션 라이프라인을 만약 제거를 하게 된다면 딱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시퀀스가 표시되겠죠. 사용자가 어떤 URL 리퀘스트를 날리면 컨트롤러가 서비스 여서 노출하고 서비스가 뒤에 노출하고 뭐 뒤에가 부여 노출하는 식으로 원하는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필터를 하려면 사실 필터도 어떤 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역공학을 할 때 어떤 룰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룰을 정리하는 방법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파일이나 그 윈도우 파일 시스템에서 뭐 파일 명이나 패스맨 기술할 때 저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계속 주변 지방에 그냥 자바 X 밑에 서블리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은 시퀀스 다이어리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모든 리서드들은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또는 위협 클래스 밑에 있는 get low로 시작되는 리서드, 그다음에 start low로 된 리서드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필터를 지정하게 되면 그 필터에 따라서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리이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좀 더 사용자들한테 직관적으로 정보를 줄 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처음에 그 시퀀스 표현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사용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역공할 때 주로 타겟이 되는 것은 이제 사용자의 요청을 담당하는 리퀘스트 매핑 메서드에 대해서 시퀀스 다이어리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사용자가 요청하는 URL이 처음에 시퀀스가 시작될 때 표현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그 리퀘스트에 대한 요청이 다 끝나고는 이제 어떤 URL로 포워딩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옵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리턴할 때, 그런 URL 정보들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메서드들 간에 호출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리턴 메서드를 리턴 메시지를 들여주도록 하고, 그 메시지에 뭐 리턴 타입이 아니면 리턴 베리어블을 표시해서 어떤 그 메시지 호출에 따라서 객체가 활성화되는 구간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요구막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아까 같은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개선된 버전으로 해서 요구막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제 서비스 폴더를 소스 레벨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 그 설계 모델이 들어갈 예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프라이빗 멤버들은 뭐 나타나지 말게 하거나, 아니면 초기 값은 표현되지 않거나, 그리고 인터랙션을 표현을 할 때도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필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화되어 있는 메서드들을 호출하는 것은 표시하지 말라는 거고, 또 반대로 이렇게 그 익스플로드 된 메서드들이나 그 클래스들에 대해서도 다시 그 중에서도 다시 포함하고 싶은 것들을 더 추가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제가 넣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옵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옵션을 잘 조정을 해서 시퀀스 다이어리를 생성하면 원하는 형태의 시퀀스 다이어리가 생성되겠죠. 요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그 클래스 다이어리에서 어떤 색상 기준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어드민 레벨, 어드민에서는 요 레벨 하기는 다 클래스 다이어리를 생성해 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기준에 따라서 클래스 다이어리와 시퀀스 다이어리가 생성됩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동일한
프로덕트, 자신은 이 프로덕트 레벨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구하기 원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서플레스 해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컨트롤러가 직접 가지고 있는 이제 서비스, 현저하는 서비스들, 커노테이션으로 디펜던시 인젝션으로 해서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그 정보, 커노테이션이나 XML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걸 표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기능 레벨에서 어떤 컨트롤러, 어떤 서비스, 어떤 VO, 어떤 DAO,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표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일한 프로덕트 리스트를 얻어오는 방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제가 이 필터를 안 걸렸네요. 여튼 이제 그 컨트롤러에서 이제 서비스를 호출하고 서비스가 D로 호출하고 그 일련의 과정이 원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설계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원하는 형태였고, 어떤 자동화된 모델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실은 정보 시스템 운영하는 관리자나 아니면은 설계사나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이제 설계나 코드 레벨에서 어떤 모델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화면의 흐름이나 아니면은 그 비즈니스별로 어떤 화면 흐름이 생기고 그 화면들을 구현하는 클래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일목 요연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설계 모델 이외에 그 전 단계의 모델들도 어떤 자동화돼서 생성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제가 현행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제 신가스팀에서 실험적으로 시도해보고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요청 URL 구성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나 화면 흐름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사이트에서 시도를 한번 해본 거고요. 그 스프링 기반의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보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통해서 어떤 URL 입력을 요청을 하면 이제 컨트롤러가 그 리퀘스트 요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뷰를 생성해서 JS를 만들고 사용자한테 리스펀스를 해주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화면 하나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처리하고 나서 코딩되는 이 뷰에서 뷰의 그 JSP나 아니면 JS에서 뭐 다른 어떤 주소로 이동하거나 호출이 된다면 이 정보를 캐치해서 연결한다면 사실은 화면 그런거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퀘스트 맵핑은 하나의 유스케이스다. 사실은 유스케이스 단위라고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제 사례를 든 사이트는 이런 모델 정보가 하나도 없는 사이트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설계 모델을 작동하더라도 설계 모델을 사용자들이, 어떤 개발자들이나 분석가들이 이렇게 다 설계를 해야 된다면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규칙만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상위 모델을 일단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를 정제해 가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프로세스 모델 같은 거를 정리해 보고 싶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화면 하나도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사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면에서는 뭐 수긍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로 보고 이제 이 각 메뉴에 대해서 이 유스케이스와 1대1로 되는 그 액티브 액션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액티비티 다이그램을 그리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화면 하나가 하나의 이제 그 유스케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리퀘스트 맵핑 요거를 이제 하나의 유스케이스로 보고 그렇다면 이 그 메뉴별로 나타난 액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 표현된 액션이 하나의 유스케이스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메뉴를 수행했을 때 아, 어떤 클래스들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상위 모델을 자동 생성해봤는데 뭐 그 메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를 블로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에는 이 그 액티비티 하나에 나타나는 액션들 개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 어떤 필터링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지금 아까 그 화면 흐름의 화면 흐름을 JSP에 있는 에이태그나 링크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추출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요게 이 JSP에 있는 이런 그 링크들이 실제 이 업무들을 그러니까 이 상위 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링크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서 호수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저희가 생각스팀 내부에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는 사실은 그 스프링의 AOP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냐면 그 기존에도 이제 기존의 그 로그를 남기거나 아니면 보안이나 트랜지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AOP 개념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는 것처럼 이제 그 리퀘스트 매핑 메서드, 그러니까 결국은 요청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이동을 기록하는 어드바이저를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AOP를 정의를 해서 그 사이트를 이제 실제로 그 업무나 그 비즈니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업무대로 이제 화면을 따라서 뭐 실행해 보라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뭐 요쪽에서 자기가 아는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그 프로덕트 등록은 뭐 뭐를 누르면 프로덕트 등록이라는 게 하나 끝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프로덕트 등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리퀘스트 매핑에 걸어놨던 페이지 이동 기록이 쌓이겠죠. 그러면 그 업무로 그 프로덕트 등록이라는 업무는 요런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까 보셨던 이런 그 흐름도를 화면 흐름도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흐름도를 기술할 수밖에 되는 거죠. 요런 이제 방안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메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기준을 정하게 나누면서 그래서 뭐 어떤 기능을 단위로 해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메뉴 단위로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유스케이스를 잘 정의할 수 있다면 유스케이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화면들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시퀀스가 나올 수 있고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섬유하고 있는 클래스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클래스들 정보를 추출해서 그들 간의 연관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기능 업무 메뉴 스케이스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트레이스 정보를 일목 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지금
아까 이제 그 자동화, 그 현행화를 위해서 또 자동화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UI 쪽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미 기존에 구축되었고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UI 다이어그램을 새로 다 그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웹 크롤링을 해서 그 페이지 안에 있는 테이블이나 아니면 폼 정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UI 다이어그램을 추출할 수 있고 와이어 프레임이나 아니면 실제 그걸 통해서 추출할 수가 있고 그 페이지 안에서 아까 보셨던 뭐 A 탭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그 이동되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통해서 페이지 내비게이션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UI 다이어그램도 자동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UI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나서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보는 용도라면 뭐 그것도 뭐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요구사항을 정의할 때 이 요구사항이 UI에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작성을 할 때 이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스텝에서 어떤 UI 화면에서 어떤 컨트롤을 누르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기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자동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를 해봤고,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나도 아이디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야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전화식으로 이제 그 어떤 방법이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정보 시스템을 현행화하는 데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행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감사합니다.